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케일러 우르슐라 라인 그 어제 언박싱 했던 그 제품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케일러에는 이제 크게 몇 가지 라인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구매했던 라인은 해머소이 라인. 아마 그게 국내 그 고객분들한테는 제일 잘 알려진 그 라인일 거예요. 저도 이제 해머소이 라인을 밧공기하고 굳공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튼튼해요. 한 3년 동안 정말 매일 쓰는데도 불구하고, 스크래치 한번안 나고, 단단하고, 아직까지 깨지지도 않고, 되게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르슐라라는 라인으로 해서 제가 또 구매를 했어요. 이 우르슐라 라인이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요리딩네스트에는 이렇게 초록색만 판매를 하고 있지만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주황색도 있었던 것 같고 파랑 색깔, 연보라색, 라일락색이라고 하죠. 핑크색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웜톤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세 개의 색상만 구매를 했습니다. 백색이야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색깔이고 제가 왜 웜톤만 그렇게 구매를 하냐면 한국 반찬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거의 소스 베이스가 된장, 고추장, 간장 뭐 이래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걔네들 색깔이 다 약간 웜톤 계열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반찬이라든지 메뉴들이 다 웜톤이랑 좀잘 어울려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새파란 색깔, 쿨톤의 핑크 색깔 이런 색깔의 그릇에 담는다고 상상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웜톤 계열 중에서도 좀 따뜻한 계열이지만 빨강색은 조금 피하는 편이에요. 빨강색이나 주황색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음식이 묻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색이 너무 비슷해서 음식 색깔과. 그래서 굳이 그런 색을 사기를 원한다면은 최소한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음식을 놓는 부분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흰색이고 이 겉에 무늬로 그런 색깔이 있는 딱 그런 그릇을 사지 전체적으로 입바닥까지 통일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릇의 디자인이다. 그러면은 웜톤만 좀 사는 편이에요. 제가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쿨톤이라든지 좀 과감한 컬러는 살짝 피하는 편입니다. 그릇을 구매하실 때 색상을 가지고 고민을 하신다면 그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앞에 있는 접시들은 제가 두 개씩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그 우르슐라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로 나오는 접시예요. 굉장히 조그매요. 외경 사이즈는 17.5, 가로가 거의 13cm 정도 되거든요. 안쪽이 12.5에 8.5네요. 이 안쪽을 보시면은 큰 접시는 아니에요. 겉에 외경 사이즈는 괜찮네. 일반 브레드 접시 정도 크기네 라고 생각한다면은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작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원형도 아니고 오벌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4개나 샀냐면 오벌 접시 중에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잘안 나와요. 보통은 요 사이즈 정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요 사이즈가 좀 찾기가 힘든데 여기서는 이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노르딕네스트에서 먼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아 얘는 초록이만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초록색을 그냥 먼저 구매를 했거든요. 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흰색 진짜 갖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흰색도 그래서 두 개를 더산 거예요.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 우르슐라 사신 분들이 거기 후기 남긴 것들을 제가 읽어보면 보통 요중 사이즈하고 이거보다 더큰 사이즈를 좀더 많이 사용하시고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작았어요 라고 하는데요. 저는 작은 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거 일부러 이렇게 네 개나 사게 된 거예요. 아이들 있는 집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이거 레고 같지 않아요?
저는 되게 레고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컬러감도 그렇고, 쉐입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약간 북유럽풍이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갖고 노는 블럭 같기도 하고, 근데 컬러감도 되게 이쁘고, 이 아이들용 앞접시로 사이즈가 너무 딱이고, 그리고 어른용 식사용 앞접시로는 요게 좀 작을 것 같고, 디저트용? 그 되게 작은 그 디저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덜어 먹기에 앞접시로 이거 딱인 것 같아요. 앞접시로 그냥 내지 말고, 디저트용 커트러리를 이렇게 받치는 받침대 겸 앞접시로 같이 이렇게 테이블 세팅하면은 이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 커트러리도 거의 사이즈가 이 정도 되잖아요.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플레이팅 해주면은 좋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아이들 있는 집은 유용하게 쓰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인용 반찬 한두 개 정도 여기다가 놓기에 좋고, 초록색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계란말이나 계란찜 같은 거 올리면은 되게 예쁠 것 같고, 붉은 음식 같은 경우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란 음식, 감자볶음이라든지 그런 것들 올려놓으면은 이게 이쁠 것 같더라고요. 계란후라이 하나 해도 사이즈도 적당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흰색 같은 경우는요, 뭐 말할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동묘에서 샀던 그 접시 중에서 오벌 접시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요건데 이게 사이즈가 차이가 나죠. 2인상에 반찬 두 종류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찬 한 종류를 넣기에는 살짝 크고. 그래서 이 사이즈가 두 명이 그 식사를 하는 그런 식탁에는 요거 반찬 한 종류 넣기에 딱 좋고.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특히 백색 같은 경우에는 뭐 놓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는 그냥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게다잘 어울려요. 피자 먹을 때 피클 같은 거? 피클 자체가 좀 초록색 계열이잖아요. 토마토를 딱한 개를 썰어서 여기 올려봤거든요. 딱 사이즈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중간 사이즈 접시예요. 가로가 21cm, 세로가 15.5cm예요. 외경을 보면 가로가 16cm, 세로가 딱 10cm네요. 요것도 생각보다 이큰 사이즈에 비해서 안에 넣는 공간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가 왜그 흰색을 사지 않았냐면, 아까 전에 그 오벌 그 접시가 있으니까 흰색을 사면은 또 겹치는 느낌도 나고, 사이즈가 좀 비슷하거든요. 보시면. 살짝 크긴 해도 사이즈가 비슷해요. 네, 그래서 크기가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게 굳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라인은 흰색을 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또한 사이즈 더큰 것도 샀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초록색만 샀는데 시라쿠스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시라쿠스랑 중복이 돼요. 이게 시라쿠스 중식 접시거든요. 그래서 대형 그릇은 같이 매치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굳이 흰색은 사질 않았어요. 이렇게 두 컬러만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요 접시를 맨 처음에 봤을 때 느꼈던 거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에 가면은 떡볶이 담아주는 그릇 있잖아요. 그거랑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아이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자꾸 받는 게, 어딘가 모르게 자꾸 저희 어렸을 때 학창 시절의 그 분위기가 생겨나는,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접시를 처음에 살때 분식 담아 먹을 용도로 좋을 것 같아서 좀 셀렉을 한 거거든요. 떡볶이 담아 보려고 샀다가 앞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칩이 나갔어요. 그래서 교환 신청을 해둔 상태라서 요거는 아마 사용기를 못 올려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노란 색깔 튀김 아니면 부침개 이런 거 담아도 색감이 꽤 이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접시 같은 경우는, 근데 요거는 토마토 한 개에 모짜렐라 치즈 같이 해서 카프레제 만들면은 딱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바질잎 같은 거 이렇게 끼면은 이 노란 색깔에 정말 잘 어울리는 메뉴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자그마한 접시에는 아이들 식사용 앞접시로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요 사이즈는 어른 식사용 앞접시로 사이즈가 딱 적당해요. 그래서 어른들용 커트러리를 이렇게 놓으면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른용 커트러리 이렇게 받침대로 쓰셔도 되고 같이 앞접시로 또 겸해서 써도 되고. 그 작은 사이즈랑 좀 사이즈 비교를 해 드릴게요. 요 정도 차이 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색깔은 같은 라인이다 보니까 아무리 색이 서로가 다 달라도 두루두루 잘 어울려요. 전체적으로 겹쳐 놓았을 때 느낌은 이렇게. 생각보다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캥을러 그 브랜드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가벼워요. 시라쿠스 같은 경우는 진짜 작은 것도 무겁거든요. 솔직히 손이 잘안 가요. 화면에서는 다 제가 담지를 못하겠는데, 측면에서 보는 느낌하고 음식을 담았을 때 위에서 보는 느낌, 그리고 색감. 그리고 전체적인 쉐입과 그 실물이 주는 그 분위기가 아이들이 있는 집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브런치 테이블이라든지 캐주얼한 그 한국 식사 자리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자꾸 그런 분위기를 주는 그릇이에요. 이런 분위기에 그릇을 좀 찾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요 제품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요 제일 작은 사이즈부터 먼저 구매를 해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원하시는 색깔로 구매를 하셔서 써보시고, 아, 이거 손이 자주 간다, 좋더라 싶으면은 다양하게 또 같이 믹스매치를 하셔서 쓰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케일러 우르슐라 라인 소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요런 그릇도 있다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눈에 들어오는 그릇들 이렇게 있으면은 또 구매를 해서 또 소개를 한번 해 드릴게요. 그때까지 좀잘 기다려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빠이빠이.